어? 잠깐만요. 네. 뭐예요, 뭐죠? 제가 뭔가 봤어요. 어, 뭘 봤어요? 잠깐만, 이거 진짜 신기하다. 뭐지? 아. 안녕하세요. 보드레드 한마리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왕자의 게임 트레이딩 카드를 한번 내가 본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카드를 협찬을 받았는데, 문제는 제가 MLB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자리에 MLB를 잘 아시는 분을 모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드게임 교육 전문가이자 보드게임 카페 사장님이지만 오늘은 여기 MLB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온 보토아빠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2019 탑스크롬 베이스볼 점보박스. 이렇게 한 박스에 위층에 4개, 아래층에 4개씩 총 8개의 박스가 들어있고요. 한 박스에는 팩이 12개, 그리고 그 12개의 팩 안에는 각각 13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이제 전복 박스 하나에 5장의 크롬 오토그래프 카드, 그러니까 사인 카드죠, 보장되어 있는. 이 전체 박스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도 좋은 거다, 더 높은 급의 카드가 한 장은 들어있다. 그리고 거기다 랠리 카드라고 해서 이제 그 선수의 유니폼의 조각까지 들어있는 뭐 그런 카드들도 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나만의 레어 카드 하나 생기는 건데. 네. 특히 내가 응원하는 팀이면 더욱 아 그쵸. 아니 원래는 보스턴을 제일 좋아했어요. 아. 김병현 선수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거의 LA 다저스 경기만 보고 있는. 아,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탑스 크롬 베이스볼 트레이닝 카드 여기 써있는데 처음 봐요. 이런 선수 카드를 처음 네.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다 이런 게 평카드죠? 네, 평카드. 근데 평카드도 되게 제가 봤을 때 디자인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네. 오타니 작년에 아메리칸 리그 신인상인가 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타자이지만 투수예요. 네. 투수도 하다가 지명 타자로 나갔다가 둘 다 잘해요. 이거는 가로도 있네요. 카드가 하나 있고 이게 요거 좀 네.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뒷면도 뒷면도 좀 다르네요. 다른 것들이랑 그런 거요. 호안소토가 지금 관심이 무지 많이 가는 선수긴 해요. 워싱턴을 앞으로 좀 이끌어갈 선수 뭐 그 정도. 이런 선수 카드 사인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오도울 선수 텍사스 추신수랑 같이 뛰고 있는 선수죠. 좋습니다. 아직 오토는 나오지 않았지만. 맥스먼시 다저스네요. 잘 알죠. 유현진 경기 보시는 분들은 매일 듣는 이름 하는데 이거랑 또 같은 시리즈인 네, 것 같아요. 네. 브레이브스. 잠깐만요. 네. 뭐죠? 제가 뭔가 봤어요. 뭘 봤어요? 잠깐만. 이거 진짜 신기하다. 뭐지? 아 뭔가요? 드디어. 네. 드디어 뭔가 사인 있어요. 사인. 우와. 그쵸, 여기 위에다가 사인을 한 사인이 직접 돼 있어요. 딱 대보면은 네. 사인 직접 한 겁니다. 네. 우와. 네. 와, 이 선수가 직접 2017년도 올해 투수 마이너리그 투수상 받은 아주 유망 중인 거죠. 이런 거가 유명한 선수의 사인 카드도 사실 좋긴 좋은데 네. 앞으로 유명해질 것 같은 선수? 질 것 같은 선수. 그래서 나중에 진짜 유명해지면 그 가치가 매우 높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오토를 이제 오토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네. 이 선수를 응원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인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잘 넣어놔야죠. 그렇죠. 우리 카드 슬리브 네. 넣어가지고 탑로더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우와. 우리 앞에 전시를 좀 해놓을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귀하다. 오토 이런 게 귀하잖아요. 사인 카드는 이렇게 보관해야겠네요. 그럼요. 딱 넣어놓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또 다음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카드는 한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와 저스틴 벌랜더는 레전드죠. 투수 중에서 LA 다저스의 커쇼 같은 선수처럼 네. 휴스턴의 상징. 휴스턴의 상징. 네. 뭔가 이게 조금 다른데요? 아 이게 평카드랑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물결이 있어요. 뒷면은 똑같고 이게 뭐야? 바로 이게 나와버렸어. 와 이건 매우 리얼해요. 사인을 좀 전에 막 한 것 같은 느낌. 진짜. 네. 이거 봐. 사인이. 오. 와 마이크 트라웃 역대 최고의 타자라고 할 정도로 때리면 홈런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에 뒤에 기록들이 다 있어요. 기록을 같이. 네 기록을 네. 보면은 8년 동안 3할 7리. 저게 사인 있으면 얼마 좋을까. 아, 그래. 야, 여기도 재미가 있네요. 그쵸? 확실히.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요. 류현진 선수 나왔습니다. 이거 좀 특별한 카드가 뭐 있어요? 네. 네. 플래시라고 봐서. 그러네. 플래시인 플래시. 아, 이거 요 2019년 시즌에 새로 등장한 네. 아, 친구가 보네요. 마이클 호백. 자, 호환부터 내려와. 진짜 메이저리그 선수가 사인한 카드를 딱 전시해 놨다라. 그러니까 저런 거 몇 개 딱 해놓고 네. 그 중에 진짜 유명한 건데 그 선수가 신인일 때 딱 받았던 거다. 요 패키지에 그런 카드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완전 신인인데 사인을 받은 거 네. 그리고 랠리고토라고 해서 유니폼 조각까지 들어있는 네. 완전 신인의 카드들도 있대요 이번 시즌부터. 자, 그런 게 하나 나오기를 좀 바라면서. 이거 뭔가, 이거 뭐지? 이거 특별한데요?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완전 필름처럼 와... 안전되어 있는데, 그죠? 유현진 경기 때 네. 가끔 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긴 한데. 그 순간! 또 사인 카드가 나왔어. 세 번째 사인 카드입니다. 작년도 기록이 있고요. 방어율이 4.11. 높은 네. 거 아닌가요? 방어율이 4점이란 얘기는 네. 한 경기 던지면 4점 정도 내준다. 유현진이 지금 현재 네. 1점대를 달리고 있는 네. 거의 유일하게 1점대를 달리고 있는 엄청난 거죠. 여섯 번째 한 패 한 패 깔 때마다 적어도 여기 뭔가 하나는 나올 거라는 것 때문에 그죠. 네. 해밀튼 네. 빠른 선수 좀 도루 전문 선수들이 있어요 보면. 아, 도루를 잘하는구나. 네, 네. 아, 여기 좀 날렵하게 생겼네요. 네, 잘 훔치게 생겼죠. 잘 훔치게 생겼다. 자, 그다음 오! 네. 코디 벨린저. 코디 벨린저. 엘리 다저스. 어마어마한 타자입니다. LA 다저스의 최고의 타자이자 제가 보기에는 현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인 것 같아요. 아,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다. 네, 최고의 타자. 지고 있어도 벨린저가 등장한다 이러면 환호를 막 뭔가 나올 것 같아. 이번 기회에 넘길 것 같아. 희망이 막 보이는. 네, 제가 갖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아, 한국 선수들도 좀 많이 진출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네. 우와. 제크 레인키. 네. 저는요. 네. 이제 제크 레인키가 사실은 투수 중에서는 제일 좋았었어요. 커쇼가 있었는데도 LA 다저스의 이 원투 펀치라고 하죠. 유현진 선수가 처음에 LA 다저스 갔을 때 커쇼, 그다음에 그레인키, 거기에다 유현진까지 누가 하나 뭐 빠질 데 없는 선수인데 그레인키가 아쉽게도 라이벌인 애리조나로 비싼 몸값에 네, 이적을 했어요. 이 두 명이 나왔네. 네. 놀란 라이언. 놀란 라이언. 네. 전설이죠.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전설과 지금 또 현재의 전설. 두 선수가 나란히 있는 카드. 야,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카드가 많거든요. 옛날부터 메이저리그를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되게 기억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메이저리그를 네. 보면 전통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옛날 레전드를 인정해 주는 그런 문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특이하네요. 이거는 그다음 그 뒤에 와 야, 한 팩에 지금 두 개가 대단한 카드가 나왔어요. 네, 신인이에요. 2018년 네. 신인입니다. 신인인데 생각하다 중간에 멈추고 다시 했네요. 멈추고 다시 아, 그런 게 다 보이네요. 와, 진짜. 야, 이번 팩이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오! 푸얼스! 푸얼스! 와, 대단하죠? 이 선수도 대단하죠?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날렸네. 메이저리그를 주름 잡았다고 할 정도로 빠르게 류현진 선수가 하나 나왔어. 그 류현진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평카드라도 블라드미르 게레로 주니어. 그 블라드미르 게레로 선수는 아주 슬러거. 홈런 잘 치는 그런 선수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그 선수의 아들이에요.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메이저리그 선수였는데 지금 하고 있고 블라드미르 게레로만큼 잘해준다면 엄청날 텐데. 기록을 보면은 3할 때면은 3할 3푼 때니까. 와. 네. 오! 이거 뭐야? 오! 대박! 맞아. 이거 뭐예요? 일단 컨그레츄레이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리뎀션 카드가 나왔네요. 아, 리뎀션. 네, 리뎀션 이게 이제 카드. 뭐냐면은 네. 이 카드는 아직 사인을 못 받은 거야. 사인을 못 받았는데 일단 아. 요거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사인 받으면은 네가 이거 리뎀션 코드 입력을 하면 내가 또 보내줄게. 아, 사인 찜 해놨다가? 네, 그렇죠. 오. 요 선수 크리스 페덱. 크리스 페덱. 예, 이제 막 들어왔어요. 떠오르는 영건. 떠오르는 아~ 영건. 네. 카드 개봉하면서 생각한 게 네. 이런 선수들을 더 눈여겨 볼 것 같으니까 꼭 내가 좋아하는 팀, 내가 좋아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많이 알게 되고 더 눈여겨 보게 될 것 같아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은 그런 관심을 갖게 되겠네요. 적어도 크리스 페덱은 이제 앞으로 눈여겨 보겠죠. 다 한번 까봤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까본 게 탑스크롬 점보 박스예요. 네. 네 점보 박스를 요거를 까봤고 이제 이게 좀 비싸니까 합의 박스. 이거는 이제 여긴 점보 박스는 오토그래프가 다섯 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합의에는 이제 두 장이 들어있어요. 아, 네.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냥 스포츠가 야구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을 좋아하고 그 선수들이 있는 유니폼을 또 사고 입고 또 이런 카드들을 모으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데리고 경기장 가고 하는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부러운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보드게임만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네. 또 한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봐라 할 수 네. 있는 예,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였던 것 같아요. 협찬해주신 유이펀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이 카드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그 링크로 찾아가셔서 한번 좀 더 정보를 얻으시거나 뭐 구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돌이 네. 여러분 안녕. 국내 야구 보신다면은 두산 팀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요? 배웠습니다. 아 배웠어요? 네, 두산 배웠어요. 배웠어요. 시카고 컵스 CUP가 아니라 B 아 아기곰 아기곰 팀 그래요 곰 팀 네 곰 팀 시카고 좋아요. 아주 여러 마리 곰이 뛰고 있죠.